네, 지난 4월 10일이었죠.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022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대회 남자 계주 5000m 결승전 마지막 금빛 질주 장면 지금 바로 들어볼까요? 마지막 주장! 자, 좋습니다! 버티면 돼요! 버티면 곽윤기, 마지막 한 바퀴! 끝까지 가요! 대한민국 곽윤기! 차지합니다! 우승입니다! 남자 5000m! 대한민국 금메달! 빅보이! 곽윤기의 레이스입니다! 우리 선수들 정말 마지막을 완벽하게 장식합니다. 아, 곽윤기 선수 세레모니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을 텐데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기쁘네요. 그렇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곽윤기 선수를 혼내주고 싶습니다. 꽉 잡아 윤기. 꽉 잡아 윤기. 정말 구독과 좋아요로 혼내주고 싶은 꽉 잡아 윤기. 곽윤기 선수가 오셨는데요. 자, 경기장에서도 빙질 상태와 카메라 위치는 꼭 체크한다고 들었는데요. 보는 라디오 카메라 고화질 4K로 찍고 있습니다. 카메라 잘 받는 각도로 카메라 보면서 인사해 주실까요? 미칠 것 같아 나 지금. 작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케이트 조금 탈 줄 아는 유튜버 그리고 핑크보이 곽윤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지금 역대 어떤 걸그룹보다도 지금 엔딩 영상처럼. 아, 지금 우리 이은미님이 깍 반가워요. 윤기님 케미 기대 중입니다. 꽃보다 윤기님 하셨습니다. 지금 이야, 저도 기대가 되는데 네. 오늘 스튜디오 특별히 이제 벚꽃으로 본인 인사도 했고 네, 네. 꽃길을 깔아드렸잖아요. 네. 우리 곽윤기 선수 이제 꽃길만 걸으시라고. 네. 꽃길을 걸어서 꽃을 감춰서 인사한 기분 어떠세요? 아, 사실 좀 많이 쑥스러웠어요. 아, 그리고 저는 이미 꽃길을 걷고 있어요. 철파엠에 왔으니까 우리 또 철옥디도 만나고 우리 철가루 여러분도 만나고 이미 꽃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그냥 방송인이에요, 방송인.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은 팬들이 곽윤기 선수 다리 부상을 걱정을 하고 있어요. 좀 어때요? 네. 지금 상태는 근육이 좀 심하게 파열돼서 아이고. 걷는 수준은 괜찮은 정도고 네, 걷기나 하던데 네, 아직은 좀 훈련을 그렇죠. 들어가기에는 아직 조금 무리가 그렇죠, 그렇죠. 있는 네. 이게 국가대표 선발전 경기 중에 크게 넘어진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당시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아, 그때 1500m 경기였는데 나머지 두 바퀴 남기고 두 번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때 정말 많이 파였던 그 얼음 구덩이가 있었는데 거기서 선수들이 되게 많이 넘어져서 아, 나도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또 저 역시도 거기서 넘어져서 네, 좀 심하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으로 좀 착지를 하는 아이고, 아이고. 몸이 공중으로 이렇게 팍 떴다가 왼쪽 무릎으로 착지하면서 왼쪽 무릎이 좀 옆으로 좀 돌아갔거든요. 예. 그러면서 근육이 좀 파열됐습니다. 사실 그 빙질이 막 파열 있거나 그러면 진짜 속수무책이죠, 선수들도. 네, 맞아요. 네. 그 전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빙질을 먼저 확인해요. 스타트 라인 서기 전에 네네. 아, 이쪽은 젖혔고 이쪽은 젖혔다라는 걸 파악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전 경기에 얼음을 메꿨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좀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좀 실수를 했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그래도 근데 곽윤기 선수가 개인 너튜브 채널이죠. 꽉 잡아 네. 윤기 채널에서 팬들에게 사과 영상을 올렸어요. 1500개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거의 다 죄송 금지, 죄송 압수, 미안해하지 말라는 응원 댓글이 있었는데 근데 왜 사과 영상을 올려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을 때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아, 네. 아, 그 멘트 하실 때 혼자 강약 조절 이런 거 안 하시면 안 돼요? 막, 아, 죄송합니다. 막, 했다가 여러분 막, 아니 진짜 매력 덩어리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근데 이제 곽윤 선수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운동선수라면 네. 부상은 안고 가는 게 숙명이다. 네, 맞아요. 라고 생각은 하지만 마음만은 다치지 말자. 이런 말을 했는데 네. 그러면 곽윤기 선수가 생각하는 부상을 이겨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건 뭐다? 부상을 이겨내는데 필요한 거는 계속 좀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안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
내 본인을 스스로 잘 믿어주고 어허. 셀프 칭찬을 많이 해줘야. 셀프 칭찬 어떻게 하는 거야? 잘하고 있어. 어허. 너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의심하지 마. 막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본인한테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스포츠 선수는 긍정적인 기운이 있어야 돼요, 그죠? 아, 나 떨어질 것 같아. 나 이번에 못할 것 같으면 안 되죠. 네, 절대 안 돼. 근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운동 선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종의 분들이 맞아요. 셀프 칭찬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아, 나 올해는 승진할 수 있어. 아, 나 늦지 않을 것 같아. 지금 다들 출근길이시죠? 여러분 괜찮아요. 늦지 않을 것 같아. 뭔가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시면 맞아, 오늘 맞아. 하루 정말 잘 풀릴 거라 생각합니다. 곽윤 씨 저한테 영철이 형 방송 잘해요. 이렇게 한번 해 봐요. 영철이 형 방송 잘해요. 나 잘한 지 좀 됐어. 그런 거죠 바로. 그래도 곽윤기에게 아직 은퇴는 없다 맞습니까? 이게 좀 쉽지 않은 질문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들을 때마다 참 계속 생각이 많아지는 질문이긴 한데 현재까지는 절대 없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직까지 은퇴 없고요. 자 우리 이 소림님이 곽윤기 선수 덕분에 아침부터 너무 상큼하네요. 감사합니다. 곽윤기 선수 감사합니다. 아이돌 같아요. 너무 잘 생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 근데 요즘 또 팬분들께서 좀 저를 또 아이돌처럼 생각을 해주셔서 그래서 아침까지 출근길을 또 이렇게 저 출근하는 모습을 좀 봐주시고 미치겠다. 네 그래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는 몰랐어요. 이런 걸 처음 받아봐서 몰랐는데 아이돌 분들만 아침에 출근길을 나와서 좀 이렇게 응원을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보통 곽윤기 씨 부디 이러면 아니에요 그러는데 아이돌 그러면 에피소드 싹 받아주시고 아 네 지금 너튜브로 또 보고 있는 우리 대부도 이끌림 아이디님이 와 네. 너무 훈남이세요. 어우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제작진들도 공통된 의견인데 네. 실물은 진짜 잘생겼다. 아 정말요? 코가 정말 오똑하다. 칼날 같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너무 잘생겼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제 네. 기분 좋은 칭찬인데 이거 네. 셋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쇼트트랙 멋져요 대 잘생겼어요 대 유튜브 구독했어요. 셋 중에 솔직히 진짜 솔직하게요? 솔직히 하나 골라야 돼요. 진짜 솔직하게? 진짜 솔직할게요. 구독했어요. 오늘 구독했어요. 구독했어요라는 말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네. 구독 많이 해주시고 아까 시작하면서 지난 4월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계주 5000m 결승전 장면 들어봤잖아요. 네. 남녀 계주 모두 우승했고요. 네. 그날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했던 세레머니 그때 뭐였죠? 그때 세레머니 들어오면서 약간 잘 잤다 세레머니예요. 아 편안하다. 그리고 그때 시간에는 한국 분들이 아침이셨어서 잘 잤다. 네, 이런 세레머니를. 네. 혹시 뭐 침대 광고 노린 건가요? 아우 뭐 보고 계신가요? 네. 아니 근데 경기마다 세레머니 이거 진짜 미리 다 짜요, 솔직히? 아 저는 개인적으로 씻을 때. 남자들은 씻을 때 씻고 나서 거울 물기 닦으면서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다들 아시죠? 난 몰라요. 에이, 철없디가 모른다고. 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연습을 해요. 제가 가장 멋있는 순간이니까. 그리고 이게 또 똑같아요. 결승선을 뜨 가장 먼저 들어오는 순간조차도 제가 또 가장 멋있는 순간이니까 좀 상상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번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 남자 1000m에서 우리 곽윤기 선수 동메달 목에 걸었잖아요. 네. 일단 늦었지만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이때도 세레머니 했나요? 아 이때는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때는 하지 않았어요. 아 이때는 왜요? 개주 경기 전이었기 때문에 개주 경기 때 찐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아껴뒀습니다. 야, 또 완급 조절 다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개인전에서는 10년 만에 메달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메달 예상했다 못했다? 제가 이번 시즌을 돌아봤을 때 결승전도 겨우겨우 갈 만큼 경쟁력이 좀 완전 심했어요. 그래서 아 메달까지는 욕심이 없었고 결승전만 좀 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임했는데 좀 운이 좋게 아니요 네, 실력으로 우리 철거루 여러분들과 우리 꽉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그쵸 네 제가 메달까지 따게 됐습니다. 네 꽉지 얘기도 또 나중에 또 해볼게요. 네 자 언제 봐도 긍정 에너지가 넘치는 긍정의 의인화 곽윤기 선수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거 한번 완성해볼게요. 긍정어 백곽사전. 제가 드리는 단어의 다섯 글자로 말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국가대표 세 번의 올림픽에 출전한 작은 거인 곽윤기에게 작은 키란? 오히려 좋아. 작아서 좋아. 한 다섯 글자 하나만.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작아서 좋아. 자 그렇다면 내 집 마련이 꿈인 곽윤기에게 짠돌이 별명이란? 더 아껴야 돼. 자 마지막 핑크보이 곽윤기에게 탈색이란?
아, 두피 괴로워.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죠. 아, 아까 키란 얘기를 우리가 사실 안현영님에서 그때 이승훈 씨랑 얘기할 때도 막 서로만 좀 키 재고 막 그랬는데 아, 네, 두 분 중에 누가 더 컸죠? 아주 치열했습니다. 아주 치열했습니다. 네. 아, 근데 아까 오히려 좋았는데 이게 네. 어때요? 오히려 더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코스 추월할 때 빈 공간 볼 때 작은 몸집이 좀 좋을 때가 있어요. 확실히 오히려 좋아. 네. 그 쇼트트랙은 약간 키 큰 것보다 키 작은 게 더 진짜 유리하다면서요. 맞아요? 이게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방송에도 여기가 유행했다가 저기가 유행했다가 하는 것처럼 아 말도 안 돼. 아 정말 그래요. 진짜 쇼트트랙 작은 키가 트렌드가 있고 또 큰 키가 트렌드가 맞아요. 있다고요. 네. 경기 룰이 매년 바뀌어요. 조금씩. 아 룰이 바뀌니까. 네. 그래서 큰 어떨 땐 큰 선수가 좋고 어떨 땐 좀 중간 선수, 어떨 땐 작은 선수가 좋고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그렇군요. 계속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더 짠돌이란 별명 있는데 더 아껴야 된다고요? 아, 네, 아껴야죠. 아, 진짜? 네. 오, 지금 아직 집 마련은 아직 안 하셨고? 네, 아직은 좀 준비 중이고. 네. 어, 좋아요. 조만간, 그리고 네. 김아랑 선수하고 다른 선수들에게 요즘 밥 좀 사나요? 네, 삽니다. 요즘 그래도 저 선배로서 저 선배다운 모습을 보이려면 밥도 좀 사고. 최근에 제일 비싼 음식 샀던 거? 아니면 최근에 샀던 거? 최근에 샀던 거? 아 사실 아직 제대로 못 만났어요. 안 너무 샀네. 안 살 거예요. 안 사는 거 선배로서 사야죠. 사야죠. 예. 앞으로 살 거라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두피 괴로워 아닌데 아 머리가 어때요 지금? 좀 빠졌나요 핑크? 아 핑크 지금 계속 그러니까 꾸준히 관리를 하지 않으면 핑크가 좀 쉽게 빠지는 머리 그렇죠, 컬러라서 그렇죠. 네.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두피가 아 정말 두피가 시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아 지금 우리 2884번님이 저 구독 누르고 왔잖아요. 그 칭찬해주세요 윤기님. 2884님 감사합니다. 아, 강하나님도 저도 구독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그러면 이어서 이제 검색 퀴즈 드릴까요? 초록 검색창에 곽 윤기를 검색하면 소속사 밑에 소속 팀이 뜨는데요. 현재 곽 윤기 선수가 속한 팀은 땡땡시청. 자, 이 땡땡은 어디일까요? 두 글자 정답 보내주시면 몇 분 뽑아서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4부에서는 북해저 인기 너튜버 곽윤기 씨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조건 검색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검색하면 프로필에 출생 소속사 바로 소속이 뜨네요. 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사비로 커피 쏠게요. Stay tuned. Don't go anywhere. 아침에 파워 FM 어때? 기분 좋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Yeah, 활기차니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Power FM, good for you. 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야기를 전해주는 스포츠 테일러 쇼트트랙 연구가 곽윤기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곳에 왔어요. 철파엠에 왔는데요. 베이징 올림픽 이후 제가 주수가 되고 라디오 생방송은 처음입니다. 아 너무 좋네요. 박쥐들 듣고 있죠? 아 또 목소리를 바꾸는 거예요. 나 정말 지금 뭐 1인 몇 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역시 프로인기 너튜브답게 뭐 멘트도 진짜 편안하고 재밌고 자연스러운데 네. 꽉지가 구독자 애칭이죠? 네 맞습니다. 왜 꽉지가 됐어요? 꽉 잡아 윤기니까 그쵸, 꽉 잡는 건 뭘까 했을 때 우리가 꽉 찍힌 손을 놓치지 말자 라고 했을 때
좀 이 꽉지하면 너무 단단할 것 같아서 좀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자. 그렇군요. 네,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어, 나 그래서 저는 아까 꽉지 꽉 그것도 있고 경상도에서 짝지라 그러거든요. 짝꿍. 아, 진짜요? 어, 그래서 나 그래서 꽉지 이런 건가? 오, 오 그런 의미도 좀 좋긴. 의미 하나 메모해 두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의미. 감사합니다.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아니 그리고 방금 들었던 너튜브 로고송. 네. 꽉 잡아 용기, 꽉 잡아 용기, 꽉 잡아 용기. 이거 누가 부른 거예요? 아 꽉지들이랑 어. 함께한다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응? 그래서 좀 시작할 때 꽉지들 목소리를 받아서 어. 입히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만든 거 어떻게 보면 우리 꽉지 팬들의 목소리네요. 네 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네. 장솔휘님 문자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윤기씨가 아 전 이미 구독한 꽉지입니다. 멤버십 가입도 했다고요. 칭찬해주세요. 소리야 잘했다. 예능하자. 아, 불러만 주세요. 네. 자 그리고 또 아이디 4000번님은 문자 뭐 보실래요? 아 저기 혹시 두 분 카메라가 다른가요? 용기 선수만 반습판이나 조명 따로 주는 거 있는 건가요? 어, 네 저희 저, 네. 어 이렇게 설명하세요. 어, 네 저희 방을 따로 앉아 있고. 네. 어 정말 제작진 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제 아이돌도 안 해주신다니 반사판과 그리고 이 꽃. 또 이렇게 핑크 방에 해주셨어요. 아, 그만하세요. 여러분 보는 라디오 너튜브 한번 켜보세요. 사투리 나왔다. 제 거 우중충하지 않나요? 뭐가 저 방은 핑크에 샤방샤방한데 왜 전날 술 많이 먹어서 눈에 그 뭐지 눈 밑에 뭐 낀 거 뭐 갑자기 다크서클, 뭐라 다크서클. 네. 그 얼굴이 다 다크서클이야. 곽윤기를 빛내주기 위해서. 아, 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보는 라디오 너튜브 한번 꼭 켜두시고 아까 드린 검색 퀴즈 정답 확인해야죠. 현재 곽윤기 선수가 속한 팀은 어디죠? 고양시청입니다. 아니 그냥 고양시청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고양시청입니다.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약간 좀 아침이니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려야 어. 계속 업되면 어. 그래도 뭐 계속 똑같은 거 들으면 또 조실 수도 있어서 어. 저만의 강약을 아. 네. 아 저만의 스타일. 저도 그래야지. 선수 생활하면서 코치까지 겸하는 플레잉 코치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설마 무보수? 어 플레잉 코치 어 무보수 어 제가 알기로는 네. 플레잉 코치 직함을 맡으면 조금 오, 수당이 나오죠? 수당이 조금 있어요. 오.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3부에서 은퇴는 아직 없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나중에는 은퇴를 하게 된다면 그 이후 계획은 혹시 뭐 코치 아니면 방송인 아니면 너튜버 뭐가 될까요? 어 저는 사실 어 그때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해보고 싶어요. 뭐 세 개 다 할 수 있다 하면 세 개 다 하고 싶고 욕심을 부린다면 그렇죠 그렇죠 어 일단은 너튜브와 코치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아, 싶어요. 그거는 두 개로. 네, 왜냐면 제가 쇼트트랙을 너무 사랑하고 있어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좀 더 쇼트트랙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리고 싶고 쇼트트랙을 더 알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야 또 우리 또 부캐 꽉 잡은 게 또 살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럼요. 오, 계속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겠네요, 우리 곽윤기 선수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자들 있는데 먼저 권희정님 문자 볼까요? 어, 네. 고향시청이었네요. 처음 쇼트트랙을 접한 곳이 고향이었는데 간이 빙상장이 처음 생겼을 때 아! 그때가 벌써 19년이 되었네요. 맞아요. 고향시청에 빙상구장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또 3348번님이 고향! 얼마 전 춘천에 있는 초등학교 오셨을 때 실물 봤어요. 아 그때 계셨던 분인구나. 정말 말씀도 잘하시고 아이들에게 큰 꿈도 심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구독했습니다. 이혜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아 우리 소중한 꽉지. 네. 그때 아이들에게 큰 꿈 심어주셨다고 근데 무슨 얘기하셨어요? 어 그때 어 쇼트트랙을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리고 쇼트트랙을 해라 좀 사실. 그렇죠. 큰 꿈이라기보다는 쇼트트랙 해라라고 영업하고 왔습니다. 쇼트트랙 홍보하고 네. 오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 정답자 권희정님 3348님께 선물 쏘고요. 쇼트트랙 곽윤기 선수의 부캐가 이제 프로 너튜버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본인 채널 꽉 잡아 연기 구독자 수부터 체크한다고요? 맞아요.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구독자 수 확인하고 그 전날 올린 뷰수 확인하고 그리고 댓글
어떤 반응인지 확인하고. 아, 확인하는군요. 네, 그럼 맞아요. 우리 아는 형님 때에 비해서 또 늘었나요, 요새 어때요? 아, 지금 사실은 너무 갑자기 큰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약간 그럴까요? 맥주 너무 맛있는 맥주를 따랐을 때 거품이 살짝 죽는 그런 느낌. 그거 그래서 이승우 씨가 했던 얘기 기억나요? 너 동계올림픽이라 지금 겨울철이라 인기 있고 하계올림픽 대봐봐 너 이랬잖아요. 아, 다 없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이게 매력이군요. 그러면 현재 구독자 수와 업로드한 영상 개수는 어떻게 돼요? 아, 지금 업로드 개수는 373개. 많다. 네. 오. 저 그러면 그 아까 구독자 수는요? 아, 구독자 수는 124만 오. 구독자 보유하고 있습니다. 야, 어마어마한데 본인이 네. 거품이 빠졌다고 합니다. 124만인데. 너무 감사한 숫자죠.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 꽉 잡아 윤기의 인기 너튜브에게 궁금한 Q&A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건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준비되셨죠? 네. 네. 소식해 주세요. 너튜브는 언제 처음 왜 하게 됐어요? 아, 스케이트 많이 알리고 싶고 올림픽 때만 사랑받는 게 아쉬워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 자 최고 조회수 영상은 뭐예요? 최고 그 깜짝 카메라. 제가 인라인 스케이트 선수인 인라인 선수 스케이트를 빙의해서 깜짝 카메라를 한 것입니다. 몇만 뷰? 1000만 뷰가 돌파했습니다. 그 영상이 왜 떴을까요? 깜짝 카메라의 그 속이는 재미? 어허? 그러면 지금까지 올린 373개 영상 중에 내가 생각해도 이 영상 컨텐츠는 신박했다? 신박했다? 저희 꽉 잡아 연기는 김아랑이 나오는 거 자체가 신박하다. 자, 좋아요. 이게 나중에 할 거예요. 조회수가 높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저조했던 영상은? 그 대결구도 있는데 그 저랑 하키 선수들이랑 대결을 한 게 있어요. 그게 엄청 신박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몇만 뷰? 사실 지금은 올림픽 때 그때는 뷰가 엄청 올랐지만 그 당시는 10만 뷰가 겨우 됐던 왜 영상입니다. 왜 나갔을까요? 이유는? 이유는 PD님 더 열심히 합시다 우리. 제작진으로 다 돌린대요. 자, 꽉 잡아 윤기 채널 최다 출연자는 누구? 김아랑. 꽉 잡아 연기 채널에 꼭 한번 모시고 싶은 희망 섭외 1위 1순위는 누구? 철없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 자 일단 스케이트를 많이 알리고 싶어서 너튜브를 시작했어요. 네. 이게 언제 시작했어요? 몇 년도? 저 19년도에 시작했어요. 3년밖에 안 됐네요. 네, 19년 9월에 시작했는데 제가 항상 느끼던 게 그 쇼트트랙이 올림픽 다녀오면 그때는 너무너무 사랑받지만 그 이유가 약간 조금 그렇죠.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너무너무 많이 해서 계속 좀 보여주자. 미디어적으로 좀 보여주자 하는 마음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최고 조회수가 깜짝 카메라. 이게 1000만 뷰가 넘었군요, 진짜. 네. 이 깜짝 카메라 이게 속이는 재미가 역시 있죠. 네, 맞아요. 저도 좀 희열감이 있고 보시는 분들도 재밌어 하시고.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신박했던 영상이 김아랑 출연 자체가 신박? 네, 맞아요. 아, 김아랑 씨랑 둘은 진짜 어떤 사이예요? 아, 저희는 정말 친한 동료 사이입니다. 아, 동료. 네. 네. 같이 둘이 저기 출근도 하고 그런다면서요, 한 차에. 아, 네. 아무래도 같은 고양시청 소속, 네. 같은 식구다 보니까 훈련 갈 때 한 차로 움직이고 한 차로 돌아오고. 네, 그래야 뭐 서로 기름값도 아끼고 주차비도 아끼고. 아, 자 그러면 아까 최다 출연자도 아까 김아랑 선수라고 했잖아요. 네. 출연료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출연료를 드리나요? 아니면은 뭐 아니면 대신 맛있는 걸 사 드리나요? 아, 사실 가족끼리 그렇게 좀 비즈니스로 나가가면 좀 제가 가족이래요. 오히려 제가 서운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맛있는 거를 사줄 예정입니다. 맛있는 거 아직 한 번도 안 사주셨죠? 아직 김아랑 선수가 바쁘셔서 아직 못 사줬어요. 너무 사주고 싶은데. 와, 미꾸라지야 다 빠져나가요 지금. 근데 아까 왜 답이 나왔어요? 섭외하고 픈 1순위가 철없지라고 했는데. 아, 저는 진짜 예의상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왜냐면 그 이제 김영철 씨 너무 개인적으로 평소에 패션도 좀 너무 좋고 좀 글자를 봤어요. 얼굴 가려놓고 몸만 잘라놓은 패션인데 이거 누굴까? 근데 그게 남들은 다 막 정우성, 이정재 막 이랬는데 뭐 반전이었어요 마지막에. 김영철 씨. 근데 그 저는 사실 보자마자
이런 느낌이면 김영철 씨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아. 생각하고 봤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옷도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방송적으로 봤을 때 약간 좀 이런 토크 그리고 선배님으로서 또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야 진짜. 그리고 저 이번에 아 이거 좀 미담이지만 네. 안혜은 형님 때 제가 좀 실수를 했을 때 다시 하면 돼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잘 잡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떨고 있는 게 느껴지셨나 봐요. 그래서 좀 그런 편안함을 주셨어서 아 이렇게 데스트하고 이렇게 좀 대인 배분은 좀 따로 모셔야 된다. 아, 좋은 자리에서 모셔야 된다. 해서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김영실의 파워FM 거의 6년 하면서 첫 미담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한번 출연하라고 하면 제가 또 갈게요. 아, 네. 그러면 철파임에서 또 이런 콘텐츠 즉석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한국 어떠냐? 스포츠를 빛낸 100명의 위인들 꽉 잡아 윤기 위인전. 보통 위인은 비범한 탄생 신화가 있잖아요. 1989년 12월 26일생 곽윤기의 특별한 탄생 스토리가 있다면은요. 자, 태몽이 뭐 범상치 않았다거나 뭐 이런 탄생 스토리. 엄마. 아, 안 물어봤군요, 의외로. 네. 태몽은 뭐 어때요? 태몽. 어? 엄청 좀 뭔가 붙잡는 붙잡는 그래서 꽉 잡아 윤기 결국 잡는.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태몽부터 꽉 잡아였다. 태몽부터 꽉 잡아 뭐 잡았대잖아.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진짜. 그럼 몇 살 때 처음 스케이트를 탔어요? 저 초등학교 들어서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쇼트트랙을 하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있다면요? 아 그때 당시는 그 김동성 선수가 엄청나게 활약했을 당시인데. 그쵸? 제가 또 비염 수술을 여러 번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방송에 비염이 동계 스포츠가 비염에 좋다라는 방송을 보고 그때 당시 그 비염을 좀 치료하고자 빙상 경기장 시원하게 가면 코가 뻥 뚫린다. 네 맞아요. 자 그런데 꽉잡아 윤기 채널에 본인의 초등학교 3학년 때 경기 영상을 올리고 곽윤기 선수 본인이 직접 해설까지 했던데요. 자 네. 어릴 땐 어떤 아이였는지 잠깐 들어볼까요? 지금 사실 초등학교 3학년 경기인데 지금 체격 차이가 조금 꽤 나요. 제일 작아요. 어릴 때부터 지금 코치님의 사인을 대놓고 받고 오랫동안 봐요. 지금 인코스로 두 명을 인코스 추월이 어릴 때부터 아주 그냥 똘록똘록하게 잘 타는데요. 곽윤기 선수가 1번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에 통과를 합니다. 이게 보니까 이때는 아직 발 내미는 그런 스킬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얼굴을 들이밀어 갑니다 피니시 라인에. 근데 어릴 때 보니까 승부욕이 꽤나 있어 보이는데 이 선수는 20년 뒤에 승부욕이 없어집니다. 아니 승부욕이 없다고 지금 말하는데 자주 말하는데 승부욕이 사라진 시점이 언제부터예요? 저는 제가 2018년도 평창올림픽 때까지만 해도 승부욕이 없는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베이징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새로운 감정을 느꼈어요. 내가 지는 걸 싫어하는구나. 다시 끌어올라오든가요? 네, 좀 지면 화나고 다시 이기려고 연구하게 되고 뭔가 그런 제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1등으로 들어왔네요. 네, 네. 이게 언제 무슨 경기였어요? 1999년도 교보생명컵 쇼트트랙 초등부 경기였습니다. 이야, 근데 이때는 발을 못 내미네요 그랬는데 이 결승선에서 발 내미는 스킬 있잖아요, 이거. 네, 네. 이게 뭐죠? 발 내밀기 스킬이 저희 그 유명한 예전에 김기훈 선배님께서 가장 처음 구사하셨던 건데 그래요. 발을 내밀면서 피니시 라인을 먼저 통과하는 그쵸. 그게 거의 94년 릴리 한메리 때 아니에요? 네 맞아요. 나 기억나 진짜. 처음 보는 기법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부터 선수들이 그 피니시를 많이 했죠. 맞아요. 네. 발레미네 스킬 우리 또 보시면 알겠죠. 근데 그때 같이 뛴 우리 아까 99년 초등부 네. 선수 중에 지금까지 현역으로 뛰는 선수 있나요? 아쉽게도 그때 선수 중에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곽윤기는 다시 태어나도 쇼트트랙을 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당연히 한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결혼해서 이제 아이가 생겨서 내 아이는 운동을 시킨다 안 시킨다? 하나 둘 셋. 원한다면 시킨다. 원한다면 시킨다. 그러면 쇼트트랙을 한다면 시킨다? 시킨다. 네. 그렇고 피겨스케이팅을 한다 그러면 그
원하면 시킨다. 네. 다 원하면 시키는 거군요. 27년 스케이트 선수 인생 중에서 최고의 순간을 꼽는다면요? 2000 네, 잘 못 들었어요. 27년 동안 선수 생활했잖아요. 아, 27년 동안 스케이트 선수 인생 최고의 순간을 꼽는다면? 아, 저는 사실 저를 많은 분들한테 처음 알렸던 순간이 떠올라요. 언제였어요? 2010년도 밴쿠버 올림픽 때 시상대에서 춤췄던 네, 그때가 가장 떠올라요. 12년 전입니다. 2010년 밴쿠버가 네. 그렇죠. 네. 자, 우리 곽윤기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죠? 자,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 노래 듣는 동안 이런 문자 한번 받아볼까 하는데요. 팬심 꽉 잡아 윤기. 곽윤기 선수한테 궁금한 질문 보내주시면 구독자와 팬심을 잡기 위해 곽윤기 선수가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샵20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고린은 무료. 자, 노래는 우리 곽윤기 선수 시상식 세리머니 첫 시작이죠. 네. 자, 좀 전에 말했던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대 5000m 개주 은메달 시상식에서 쳤던 이거 맞나요? 맞습니다. 시범방춤. 자, 이거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보는 라디오로. 자, 여러분 보는 라디오 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과걸 브라운 아이디걸스의 아브다카다 브라 듣고 올게요. 자, 광고 듣고 왔고요. 지금 실시간 기사가 나왔어요. 곽윤기 선수. 네. 곽윤기 김아랑과 한 차로 출퇴근 썸? 기름값 아끼려는 것. 뉴스엔의 이혜정 기자님이 이렇게 기사 써주셨어요. 이야, 이혜정 기자님 정확하시네요. 아주 정확하십니다. 기름값이었다고요? 맞습니다. 에이. 자, 근데 또 우리 후프77님이 곽윤기님 MBTI가 의외로 I로 시작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내성적인 게 본 모습인가요? 하셨는데 저 정말로 이게 퍼센트가 있잖아요. E의 퍼센트 있고 아이의 퍼센트. 그쵸. 저는 그 경계선 막 49% 51%가 아니라 완전 극강 아이예요. 98% 아이 이런 식으로 완전 극강 아이라서 완전 아이입니다. 아이군요. 저는 82%가 이. 아, 정말요? 네, 저는 또 그 스타일이 다르니까. 네. 근데 의외로 이경규 선배님도 그렇고 강호동 선배님도 아이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아이가 있어요. 아이. 네. 그래서 약간 방송 좀 안 하실 때는 조금 차분한 모습을 좀. 아, 실제 또 내성적인 모습이 있죠. 네. 또 큐 돌면 약간 딱 또 미친 스타일. 네, 맞아요. 아, 역시 그런 거 보면서도 와 프로다. 네. 그렇습니다. 배웠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아. 임복희님이 곽윤기 선수 다음에 머리색을 바꾼다면 무슨 색 하고 싶으세요? 저도 사실 너무 궁금해요. 본인이 네, 아, 왜냐면 지금 핑크색으로 너무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 아, 내가 과연 이 사랑받던 이 핑크를 바꿀 수 있을까를 사실 또 엄청 고민하게 그쵸, 돼요. 원래 검정 머리를 한번 돌아와 보는 거 어때요? 왔다가 다시 핑크로 가든지 아니면은 한번 시도를 해보겠어요. 네. 아, 이제 도저히 더 못생겨지기 싫다 할 때. 검정 머리 그리고 짧은 모습으로 단정하게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앞에서 그렇게 못생겼다는 얘기가 아니요. 우리 유진님 문자 본인 한번 보실래요? 새벽 운동 때문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시던데 비신은 어떠세요? 요즘은 좀 즐기시나요? 투머치. 마지막 너무 과해. 싫어. 갑자기 나 싫어졌어. 아, 네. 비가 싫어졌어. 어떻게 비시즌은 어떠세요? 비시즌에는 새벽 운동이 없어서 좀 되게 푹 자는 편인데 요즘은 감사하게도 스케줄이 조금 있는 편이어서 아침 일찍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마지막 네. 나은지 씨 또 다른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6월에 쇼트트랙 올스타전을 한다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마지막 질문 궁금해요. 알려줘요. 그 목소리로 계속 대답해주세요. 저 지금 너무너무 어떻게 하면 더 재밌는 쇼트트랙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아직까지도 현재 하고 있고 그럼요. 사실 처음이라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 진짜 후회 없 는 경기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꼭 자리해 주세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진짜 6월에 진짜 또 경기 끝나고 또 한번 모실게요. 우리 나와주실 수 있죠? 그럼요. 불러만 주세요. 언제든지 우리 곽윤기 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네, 또 만날 거고요. 잘 가라 여러분. 우리 끝에서 함께 할까요 그럼? 네. 오늘 하루 오프너 지칠 때는 지어라. 영철이랑 윤기는 이제 샤라. Hello, hello, hello.